미래에 대한 생각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포기를 한다든지, 특히 대학도 좋아서 들어간 과지만 막상 배워보면은 생각한 거랑 또 다르고 아쉬움이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연우입니다. 오늘 진짜 오랜만에 겟레디 위드미를 찍을 건데,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나 말투가 평소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. 갑자기 감기에 걸렸어요. 꼭 겟레디 위드미 찍을 때만 되면 뾰루지도 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스킨케어 해야겠죠? 헤이네이처 어성초 패드가 나왔어요. 제가 예전부터 어성초 스킨도 잘 쓰고 크림도 추천 한번 들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썼거든요. 근데 이렇게 패드가 나와가지고 이게 어성초가 되게 인기 많은가 봐요. 확실히 트러블 났을 때는 효과가 많이 나기는 해요. 저도 이 크림이 좀 큰 트러블 날 때 많이 찼거든요. 그리고 얘는 패드가 보통 패드들보단 조금 작게 나왔어요. 전 작아서 조금 더 편한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손에 바로 잡혀서 큰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. 지금 계속 열이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해가지고 얼굴도 막 뜨거워졌다가 이랬었는데 패드 쓰니까 좀 열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원래는 스킨케어 생략하고 가려고 했는데 꼭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었어요. 이거 웰라쥬 세럼인데, 제가 웰라쥬는 종종 항상 언급을 하거든요. 여러분 중에 혹시 피부에 수분감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된다, 아무리 수분 있는 제품을 써도 금방 건조해지고 보습력이 없다, 피부에 광이 없다 하면 이거 꼭 써보세요. 이것뿐이 아니라 저는 웰라쥬 캡슐이랑 그냥 크림을 다 잘 사용을 했고 쿠션도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친구들한테도 많이 추천하기도 하고 제가 좀 믿고 쓰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. 정말 수분감 최고. 크림은 아까 보여드렸던 어성초. 아침에 많이 쓰는 크림인데 자연유래 성분 때문에 흡수가 살짝 늦어요. 그래서 그것만 기다려주고 눈 두들기면서 흡수하면 보습력이 좋아서 메이크업 전에 쓰기에도 괜찮고 약간 트러블들, 큰 트러블들도 완화되는 그런 기분도 있어요. 그리고 베이스는 에스쁘아 피팅 스틱 사용할게요. 건조해서 좀 피부가 베이스 메이크업이 많이 뜬다 이럴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착붙이 되는 제품들을 깔아주고 들어가면 확실히 지속력이라든지 밀착력이 훨씬 더 높아져요. 제 머리가 짧아져서 궁금해하실 텐데 피부 메이크업 들어가면서 얘기할게요. 조성아 파운데이션이고 좀 커버력도 좋다고 해서 일단 이렇게 트러블이나 좀 잔 잡티들 한 번에 가리려고 이 파데 쓸게요. 붙임머리를 올해 봄부터 계속 붙인 거였어요. 머리는 원래 짧았고 좀 여기까지 길렀었는데 중간에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탈색을 하게 됐었거든요. 근데 제가 워낙에 원래부터 탈색을 많이 했었고 이미 머리 상태가 안 좋은데 탈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탈색을 해서 머리가 여기까지 녹았었거든요. 그래서 강제 붙임머리 상태였어요.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 단발을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단발 언제 하시냐고 막 그랬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. 이 파데는 스틱 파데인데 좀 되게 촉촉하게 보습감 있게 발려서 겨울에 바를 때 부담이 없네요.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붙임머리를 또 리터치 할 때가 됐는데 뭔가 제 요즘에 기분이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뭐 변화를 주고 싶기도 했고 단발 관련된 얘기도 은근 많이 들어와서 그냥 제가 먼저 집에서 혼자 뗐거든요, 붙임머리를. 혼자 떼고 보니까는 좀 다듬어서 중단말로 한번 유지를 할까 하고 청에서 머리를 잘랐어요. 클리닉 같은 거 하면서 머리에 이제 수분기도 충전을 해주고 막상 좀 떼고 중단발로 있어 보니까 이왕 하는 거 단발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급하게 학교 앞에서 단발로 잘랐어요. 지금 한번 바른 거 이렇게 두들겼더니 한 커버가 이 정도 나왔어요. 아까 여기 있었던 트러블도 거의 다 가려졌죠? 커버력이 있는데 두껍지는 않네요. 촉촉하기도 하고 무너짐 같은 건 좀 봐야겠죠? 그리고 아까 피팅 스틱을 써서 그런지 밀착력 완전 좋게 발렸어요. 그래도 한 번만 더 커버를 할게요. 오랜만에 뽀송뽀송하게 들어가려고 메이블린 파우더를 꺼냈어요. 그리고 이제 진짜 기를 거기 때문에 탈색은 절대 안 할 거고요. 제가 정말 20대가 끝나기 전에 파마를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. 3년 전부터 매년 탈색을 하니까 파마를 못 하거든요. 그래서 머리 붙이는 거는 아마 또 붙이긴 할 것 같은데 일단 머리 결 좀 살려놓고 머리 질릴 때쯤에 붙일게요. 이래놓고 금방 붙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차홍에서 클리닉을 받았다고 아까 말했잖아요.
그렇게 되게 막 엄청난 진짜 정신까지 클리닉이 되는 클리닉은 처음 받아봤어요. 그 제가 창릉 강남에서 받았는데 원래는 창 아르더였다고 하더라고요. 아르더가 조금 더 프리미엄한 살롱이고 창룸은 약간 더 캐주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원래는 아르더였어서 그런지 서비스가 너무 좋았어요. 클리닉 받다가 코골았어요. 눈썹을 그릴게요. 베네피트 제품들. 이게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영상 이거 찍기 전에는 좀 골골대다가 영상 찍으니까 좀 괜찮아지네요. 오히려 막 말을 하니까 에너지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. 이번 감기가 뭐 A형 독감인가? 그게 좀 심각하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 조심 많이 하세요. 뭐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감기는 어쩔 수 없이 걸리기는 하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니까는 더 쉽게 걸리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옛날에는 감기를 잘 안 걸렸어요. 막 1년에 한 번 정도? 요즘에는 툭하면 걸리는 것 같아요. 이게 다 학교 때문이야. 학교가 날 힘들게 해. 그래서 학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12월 연말이고 이제 또 곧 있으면 새해가 시작이 되고 저는 24살이 돼요. 물론 충분히 어린 나이긴 한데 또 마냥 어리다고 하기에는 어른이고 뭔가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하나 둘 더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었던 거라든지 미래에 대한 것들을 좀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학과도 물론 열심히 다녀서 졸업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전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좀 학생 때 막 무작정 졸업이라든지 취업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포기를 한다든지 좀 미루게 되는 것보다는 저는 학생 때 그런 걸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어요. 이번에도 휴학을 또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아이따움 원데이 팔레트. 이거 음영 메이크업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웜한 컬러들도 있고 좀 쿨한 컬러들도 있고 펄감도 두 개나 있어서 데일리로 쓰기엔 되게 좋아요. 왜 먼데이인지 알 것 같은 느낌? 그러니까 제가 이제 휴학을 하고 뭘 하고 싶냐면 귀걸이 마켓을 정말 하고 싶었고 브랜드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쇼핑몰?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해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카페 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냥 단순 아르바이트도 좋고 커피를 좀 배워보고 싶더라고요. 배우고 싶은 건 많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숨기고 누르고 산 거죠. 하고 싶은 것만 하기에는 또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방학 동안에 좀 많이 정리를 해볼 거고 뭐가 제일 하고 싶고 이제 만약 한다면 계획 같은 것도 세우고 음영하면서 지금 넓은 브러쉬를 썼잖아요. 컬러가 좀 많이 날아갔을 때쯤에 코랑 이렇게 한번 살짝 쓸어주기. 저처럼 쉐딩을 평소에 잘 안 넣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살짝만 눈썹 밑에만 조금 손을 대줘도 좀 자연스럽게 쉐딩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거랑 이거를 섞어서 쌍꺼풀 라인을 다 덮을게요. 그리고 눈 앞머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쌍꺼풀 라인을 포함해서 살짝 밖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좀 쌍꺼풀을 더 진하게 그어주는 거죠. 여튼 제가 아직도 이렇게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앞으로 제가 뭐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잖아요. 그래서 뭐를 할 건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.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고 배우고 싶은 게 많습니다. 솔직히 대학도 좋아서 들어간 과지만 막상 배워보면은 생각한 거랑 또 다르고 다른 과가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간다는 건 조금 아쉽잖아요. 좀 나중에 제가 나이를 먹고 지금 내 나이를 돌아봤을 때 아쉬움이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.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진지한 얘기를 한 번쯤은 털어놓고 싶었어요. 제가 원래 남들한테 제 얘기를 많이 털어놓는 스타일은 아닌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 좋네요.
오늘 사용할 글리터는 이 팔레트에 있는 거라서 글리터들이 크지가 않아요. 일단 쉬머한 애로 가운데 뷰러로 먼저 좀 찝어두고 프로웨이 청담 소프트 골드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. 아이라인 이렇게 꼬리 빼고 앞점막 살짝 채우고 연한 컬러라서 멀리서 보면 되게 좀 자연스러워요.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롱래쉬 쓸게요. 여러분 중에 혹시 속눈썹 영양제 괜찮은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저에게 꼭 추천을 해주세요. 제가 인스타로 구매를 했는데 두통이나 구매를 했는데 저한테는 효과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다른데 좋은 데 있으면 꼭 추천해주세요. 블러셔는 16 브랜드 밀크티샷을 올릴 건데 일단 연한 컬러라서 괜찮게 올라가면 그냥 가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진한 컬러로 조금 더 올릴게요. 얘는 좀 펄감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발색이 되게 잘 되네요. 사실 오늘 처음 사용해보거든요. 발색 되게 잘 된다. 연해서 티가 안 날 줄 알았는데. 제 퍼스널 컬러랑은 좀 살짝 다르죠? 다른 컬러라서 약간 덥게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. 근데 요즘 나오는 블러셔라든지 립 컬러들이 좀 따뜻한 계열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, 그쵸? 생각보다 발색력이 정말 좋고, 그냥 보이는 컬러 그대로 올라가서 딱히 다른 컬러를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립을 들어갈게요. 여러분, 그 송혜교랑 박보검 나오는 남자친구 드라마 보시나요? 저는 워낙에 드라마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송혜교님 립이 너무 예쁜 거예요. 드라마를 보는데 자꾸 그 메이크업에만 눈이 가. 어디 건지 너무 궁금하고 1화부터. 근데 송혜교님이 설화수 모델이시잖아요. 그래서 뭔가 설화수 제품을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다음날에 알아보니까는 제가 봄인가? 여름에 잘 썼던 립스틱을 쓰셨어요. 저랑은 조금 다른데 이거 로즈레드. 그래가지고 저도 서랍에서 바로 꺼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쓰고 싶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립 안쪽에 바르고 저는 좀 살살 발라서 혈색을 살짝 돋아주는 느낌 정도로만 발색을 했는데 이렇게 끝낼 건 아니고 샤넬 118 코코 샤인 루즈. 이 설화수 립도 잘쓴 이유가 촉촉하고 광택이 나는데 끈적이지 않고 이 광택이 오래 가서 제가 잘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얘가 조금 더 광택이 촤르르 역시 인기 많은 데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. 그리고 얘는 덧바를수록 컬러가 조금 더 짙어지는 매력이 있어요. 이만큼의 컬러감까지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립스틱까지 바르고 오늘의 준비도 여기서 끝입니다. 제가 정말 오랜만에 단발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12월 연말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병원에 가야 될것 같아요. 콜록콜록 장난이고 이제 밖에 뭘 사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김에 병원을 좀 들리려고 합니다.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다가 따뜻했다가 아주 난리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감기 안 걸리도록 꼭 조심하시고요. 감기 걸리신 분들은 저랑 함께 얼른 낫도록 합시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, 여러분. 다음 주까지 잘 지내요. 안녕.